댕댕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확실해? 내 관점에서 그럴 거라 착각한 거 아니야? 댕댕이가 느끼는 진짜 감정의 종류를 알려줄게. 강아지의 시간 감각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대. 시계를 볼 줄 몰라도 내가 오는 시간, 식사 시간, 산책할 시간을 정확히 알아. 그래서 강아지는 내가 없는 시간을 온전히 느끼고 널 그리워해. 강아지와 견주의 관계는 사람의 부모자식 관계와 연관성이 있어. 생후 6개월에서 9개월쯤 시작되는 사춘기에는 견주와 강아지의 관계가 취약해져 주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과 다른 강아지를 찾아 번식하고 싶다는 두 가지 상반된 욕망이 충돌해. 이때는 중2병처럼 감정 기복이 심하고 다소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도 해.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승부에 집착하지만 졌다고 사람처럼 분해하지는 않아. 오히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복종의 표현을 해. 종족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타고난 댕댕이의 습성이야. 작은 강아지가 큰 강아지에게 개풍당당하게 짖는 걸 본 적 있지? 소형견은 용감하게 앞으로 나설 때 자신을 큰 개라고 생각해. 진짜 귀엽지? 강아지는 몸의 크기보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더 신경 쓰기 때문이야. 그리고 소형견일수록 마킹을 위해 소변을 볼 때 다리를 높이 치켜들어 다른 개들이 이 근처에 큰 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깜찍한 속셈이지. 사람이 느끼는 만큼 복잡하고 섬세하진 않지만 강아지도 질투를 느껴. 보호자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해. 그 외에도 기쁨, 슬픔, 안심, 공포, 호의, 불안, 우울 등 멍멍이는 다양한 감정을 가져. 다만 강아지들은 사람만큼 복잡한 자아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서 감정의 정의나 깊이에서 차이가 있어. 이상 자팍다식 스튜디오 똑똑하우였어.